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KBS는 형사공탁 심층 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형사공탁이 가능하게 되면서 범죄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실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아동 성범죄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피해자의 용서나 범죄 피해 회복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공탁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첫 소식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아동 인권단체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성매매는 범죄,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라는 손팻말을 든 채 법원 판결을 규탄합니다. 지난해 5월 20대에서 40대 남성 6명은 SNS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에게 게임기와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불과 12살. 검찰은 이들을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범죄가 중한 한 명에게는 징역 20년, 3명에게는 각각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6명에게 구형한 징역형의 형기 합계는 모두 78년. 하지만 1심 재판 결과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고 실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고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각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모두 1억 4천여만 원을 공탁한 게 양형 요인으로 참작됐습니다. 제 항의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에다가 나는 부정치료 없으니까 엄벌 원하고 2년 전 경남의 한 학교 교실에서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담임교사.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홀로 교실에 남게 하거나 보충수업을 이유로 주말에 학교로 불러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도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5년으로 줄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참작됐습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심하잖아요. 꼴이잖아요. 그 금액으로 우리 딸을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기 때문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6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을 감경 사유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 회복은 피해자의 의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합의와 공탁 과정에서 오롯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기 힘든 아동 성범죄 사건의 경우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피해 당사자인 아이의 의견보다는 좀 어떤 보호자나 대리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 국회에서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형사공탁을 정상 참작 감경에서 제외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 구역으로 묶인 땅을 사들여서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 창원시 사화 대상공원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오늘 중간 감사 결과 창원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안상수 시장 임기 때 시작해 허성무 시장 때 개발이 진행된 이 사업이 당시 행정의 잘못으로 천억 원의 재정적 손해를 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 구역으로 묶인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짓는 특례 사업인 창원 사화 대상공원 개발 사업. 각각 9천억 원대 대규모 사업입니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창원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 구역 내 창원시 소유 땅까지 모두 사들여야 했지만 이를 면제해줬다는 겁니다. 두 사업의 면적은 각각 124만 제곱미터와 95만 제곱미터. 민간 사업자가 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만 매입해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창원시가 공유지 땅값 1,051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감사관실의 판단입니다. 감사관실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답변을 세 차례나 듣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 면적의 최소 기부채납 비율 70%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상공원은 54%, 사호공원 사업은 68%에 그쳤습니다. 공유지 매입 면제는
당시 창원시장의 방침을 받은 것이라고 감사관실은 밝혔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요청을 했고 우리가 반영을 했는데 저희 입장은 이제 법에 명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억 원대 손해를 감수하고 속도를 낸 창원시 민간개발 특례 사업. 법에 벗어난 행정이 유효한 것인지 민간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전임 시장 시절 행정적 책임은 어디까지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정치 공방과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KBS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지역민과 소통하고 지역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독일의 지역 언론을 취재했습니다. 창립 당시 300명에 불과했던 유료 독자 수가 2년 만에 1만 명까지 늘어난 비결을 짚어봅니다. 최진석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가정집처럼 평범하게 생긴 한 건물. 지역 신문기자 출신 등 4명이 만든 온라인 언론사 피어놀의 보금자리입니다. 지역 뉴스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2년 전 만들어진 피어놀은 독일어로 40이라는 뜻으로 우편 번호 앞 두 자리를 따왔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을 소개하는 생활 속 기사는 물론 대중교통 체계와 공항 문제 등 지역 밀착형 보도를 다룹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주민과 대담이나 음악회를 열고 범죄 현장을 함께 방문하는 등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창립 당시 300명에 불과했던 유료 독자 수는 2년 만에 1만 명까지 늘어 독일 지역 언론계에서는 40번가의 기적으로 불립니다. Und daraus wiederum hat sich ergeben, dass wir zweimal im Monat eine True Crime Stadtführung machen. Das heißt, wir gehen mit Gästen durch die Stadt zu verschiedenen Tatorten von Kriminalfällen. 지역의 고민을 담은 의제를 설정하고 또 해결 방안을 주민과 함께 찾는 취재 방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일 공영방송사와 지역 신문사 등이 뜻을 모아 만든 본 인스티튜트. 지역 언론사들과 협업해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기관은 취재 과정에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도시 재생과 위생, 안전 문제 등을 주제로 시민과 토론회도 마련했습니다. Gerade im Lokaljournalismus können wir sehr nah an die Bedürfnisse der Menschen herantreten und sehr gut nachvollziehen, was die Menschen vor Ort in ihrem persönlichen Umfeld und im Alltag bewegt. 이 기관은 지역 한 언론사와 반년 동안 문제 해결 방식 보도에 집중했고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3배나 늘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독일 지역 언론의 실험들. 지방 소멸의 위기 속 지역 언론의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경남 도림미술관이 내년 2월까지 한국 미술에 기록된 평범한 사람들과 그 일상을 주목한 보통 사람들의 찬란한 역사전을 선보입니다. 진정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 듯 정면을 바라보는 조선 후기 대가족. 아이를 낳은 할머니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표정의 인물들과 전통 한옥의 대청마루 너머로 서양의 원근법 구도가 가로 2m 큰 화폭에 펼쳐집니다. 국내 최초의 유럽 유학파 화가로 알려진 배운성 작가가 1930년 초반 독일에서 그렸고 1999년 프랑스의 한 화랑에서 우연히 발견돼 한국으로 돌아온 뒤 2012년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작품을 한인 그 유학생이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어떤 알지를 갔는데 한복을 입은 사람이 프랑스에서. 들녘에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가족. 월남한 작가는 북에 두고 온 백발의 장인 장모를 만나는 순간을 늘 상상했습니다. 파스텔 톤으로 따뜻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단순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의 감정선들이 오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지에 그려낸 조선 서민들의 표정. 주황빛 천막에 그려낸 우리 시대의 군상. 조선 후기부터 오늘까지 한국 미술에 기록된 평범한 사람과 일상을 주목한 보통 사람들의 찬란한 역사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과 오늘의 관람객인 나와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 있었던 다음 세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모습들이 중첩되고
오늘의 나와 또 비교도 해보고. 이중섭, 이쾌대, 나혜석, 전영림 등 유명 작가와 동시대 지역 작가 작품을 시대와 상관없이 섞어 걸고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눈높이를 가진 사람들이 작품을 볼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시공간을 거슬러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만나는 특별한 순간은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내년 4월 총선 투표를 외국에서 하려는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자 등입니다. 신고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제외 투표 기간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오는 16일에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3일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경남교육청 종합상황실은 수능 당일 관공서 등의 출근 시각 조정을 요청하고 지진과 정전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팀을 꾸렸습니다. 또 경찰과 협조해 원활한 교통 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 수송 차량 지원과 시험장 주변 교통 통제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상국립대 의대가 지역인재 선발 신입생 인원을 전체 정원의 8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상국립대 의대는 현재 정원 76명 가운데 지역인재 선발은 72% 수준이지만 경남 출신 학생들은 20% 안팎에 그쳐 지역 필수 의료 인력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상국립대 의대 측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인재 신입생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안할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 9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3 창원시 유관기관 합동 채용박람회가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40개 기업이 현장 면접 등으로 320여 명을 채용하고 31개 기업은 채용 게시판을 설치한 뒤 현장에서 구직자의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 오늘 창원시 진해구 첨단산업연구단지에 첨단 소재 실증 연구단지 1단계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자동차와 방산, 원전 등 주력 산업의 금속 소재 핵심 품목의 기술 자립을 목표로 실증 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시설입니다. 첨단 소재 실증 연구단지는 2030년까지 국비 4,600억 원이 투입돼 1단계 금속 소재, 2단계 극한 소재, 3단계 기능 소재 연구 기반을 조성합니다. 경남여성회와 여성의당 경남도당이 오늘 창원지법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여성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 혐오 범죄가 늘고 있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여성 증오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 시민생활체육관 교차로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창원시의 간선 급행버스 체계 SBRT 공사장에 신호수와 1톤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SBRT 설치를 위한 신호등 전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경찰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